네, 계속해서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팀. 한 팀 스타리그 4강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강민과 변은정 네오 기어팀. 아 강민 잘하네요. 뭐 역대 이런 프로토스는 없었다. 네,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까지 프로토스를 이렇게까지 하면은 거의 뭐 완성이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 야, 진짜 변은정 선수가 그냥 넋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뭐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전태규 선수의 막 등에 소름이 쫙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네. 진짜 강민 선수가 너무 잘했다고 밖에는 예, 얘기를 못하겠네요. 뭐 아직 뭐 결승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예, 우승한 것도 아니지만 좀 이른 뭐 얘기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강민 선수를 평가할 때 뭐 김동수 선수의 전략이라는 거, 뭐 박정석 선수의 물량을 합쳐놓은 듯한 예,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경기만을 지켜보더라도 뭐 프로토스에 대한 종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예,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완벽할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완벽하다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거든요. 예, 정말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그 타이밍까지도 예, 계산하고 나왔던 예,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 변은정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너무 그 어떤 어느 정도는 드론까지 생산하고 어느 타이밍에서는 예, 병력을 또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예, 그런 적의 좀 그걸 알고 해야 되는데 너무 드론 생산에만 치중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방어벽이 뚫리면서 본진 확장기지 날아가고 GG 이렇게 해서 강민 선수가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네, 3경기로 넘어갈 텐데 3경기 넘어가기 전에 한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벌어집니다. 한 게임 온게임 내 스타리그 결승전 이미 전태규 선수 올라갔고 강민 선수가 2-0을 앞서기 때문에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누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상황. 3월 20일 토요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프로리그 결승전이 벌어지는 곳과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와셔서 오셔서 화끈한 경기 관전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 경기 변은정 선수가 더 뭐 밀릴 것도 없지만 지금부터는 좀 길을 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게 뭐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무슨 뭐, 말씀입니까? 네, 어떤 생각이냐면은 노스텔지아하고 남자 이야기는 분명히 저가 좀 할 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노스텔지아 남자 이야기를 변은정 선수가 잘해서 이겨봤자 마지막 경기 패러독스인데 뭐 변은정 선수가 힘이 나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만약에 변은정 선수가 품고 있으면은 진짜 허무하게 무너졌고 3-0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패러독스에서의 승부를 두 번을 해야 되는 저그라면은 예, 전략을 딱 하나 그냥 만들어갖고 오기보다는 두 개 정도를 만들어와서 좀 더 도박적인 것을 1경기에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만약에 그런 거라면 만약에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희망은 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라는 게 또 예,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 상태에서 2-2까지 치고 갔을 때 강민 선수의 심경과 또 이 분위기 어떤 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부터 뭐 3-2로 역전할 수 있다고 이제 변종 선수 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강민 선수는 뭐 한번 세 번 중에 한번 잡지 뭐 이런 것 같고요. 예. 전태규 선수는 그냥 바로 끝내는 걸로 지난주에 전략을 잡아서 이겼거든요. 네, 은종선 뉴웨이브 승리 광선을 쏟아 아, 전 그 다양한 곳에서 패러디를 하시기 때문에 원작을 저희가 뭐, 예.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 선수가 이렇게 뭐 손 이렇게 아이덴티티 아 예. 영화인가요? 예, 예. 그렇군요. 예. 네. 참 많은 본 아이덴티티 아니요 아닙니까? 네, 네. 네 아무튼 네 저희가 뭐 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변은정의 대반격이 시작돼야만 하는 맵 노스텔지아입니다. 네, 뭐 노스텔지아에서 저거대 프로토스는 10-2로 이제 동률인데 이 맵도 초기에는 6-1로 저거가 앞섰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약 뭐 17경기, 16경기, 17경기에서는 오히려 프로토스가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 맵도 이제 뭐 기어틴과 뭐 기어틴은 뭐 저그가 이 최근 경기는 더블 스코어로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강민 선수는 뭐 맨날 뭐 기어틴에서 예, 그렇죠. 네. 이기듯이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선수별 특성에 따라서도 상관이 없기도 한데 아무튼 이 맵에서는 변은정 선수가 강민 선수를 한번 이긴 적 있죠.
예. 강민 선수가 리버를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만 변우정 선수가 너무도 막 다 알고 있었어라는 듯이 탁 준비를 해놓고 예, 손님 맞이해가지고 예, 강민 선수가 좀 허무하게 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노스텔지아 남자 이야기는 그래도 어쨌건 예, 변은정 선수 쪽으로 약간 예, 무게추가 실리기는 해요. 예. 네. 김현우 의견 어떠십니까? 네, 뭐 변은정 선수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 경기 속에서의 전략 전술도 중요합니다만 예,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2대 0에서 지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경기는 3경기인데 결승 진출하려면 다 이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담감 어차피 변은정 선수가 오늘 경기를 준비해오면서 승부 보려고 했던 맵들이 예, 그리고 반드시 이기려고 했던 맵들이 예, 노스텔지아 남자 이야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예, 마지막 경기 파라독스는 잊고 일단 두 경기를 좀 잡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변은정 선수가 패전을 의식하는 순간 진짜 패하고 말 겁니다. 경기 시작하자.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3대 0 조기에 끝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좀 마음가짐을 긴장해야 됩니다. 예, 뭐 광민 선수는 이런 선수거든요. 뭐 내가 지금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 변준정 선수에게 평소에 많이 이겼고 그런 필요 없습니다. 노스텔지아에서 변준정 선수한테 진 적이 있는데 그걸 허락하고 말겠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승부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변은정과 강민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먼저 강민 선수의 진영이죠. 5시입니다. 프로토스. 5시 강민. 아, 파일런을 짓는 순간 강민의 공포가 시작된다. 네. 반드시 시작되겠구나. 아, 아이덴터티를 아, 이젠 쥐지. 아. 예, 예. 네. 아, 그 말이군요. 네, 스릴러물이죠. 네. 아, 파일런 지을 텐데요. 분명히 강민 선수가 변은정 이렇게 활짝 웃으려면 지금부터 이거는 무슨 그 어떤 화장품 이런 네 인쇄물 광고 근데 네, 네. 좀 네. 남자들은 잘 모르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차피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저그가 이 맵에서 구두는 플레이는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의 저그 앞마당 2H를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네, 도박적인 뭐 전진 게이트를 네, 프로토스가 할 수도 있는데 아, 일단은 뭐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브 정사를 가고 있죠. 강민 이곳은 변은정 5시 네. 7시에 대각선부터 정찰하는 것은 이제 뭐 만약에 대각이면은 강민 선수가 또 더블 넥서스를 할 수도 있는 네, 대각인데 어? 뭐 저그가 앞마당부터 먹고 하고 있네. 뭐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발견됐으면은 지금 저 게이트웨이를 안 짓고 예, 네, 프로브가 살짝 내려갖고 넥서스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아 정말 그 뭐랄까요 이 이제는 강민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어땠냐면은 랜덤이 꽉 잡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랜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가 랜덤이면 상대가 무슨 종족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초반이 힘들기도 하고 뭐 이런 어드밴티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시절 지나니까 랜덤이 힘들어져요. 한 종족을 완전히 파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족의 거의 마스터 막 장인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상대방 종족까지도 상대방 종족의 모 맵에서의 패턴과 빌드 오더와 타이밍과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만 이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변은정 선수는 예 앞마다 안 가져가고 네, 본진, 예, 본진 투에처를 네. 가져갔는데 예, 어쨌든 투 게이트웨이 출발하는 걸 보고 강력한 하드코어가 좀 부담이 된 거죠. 지난주 전태규 선수는 나도현 선수가 위축돼 있는 사이에
아,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경우에 또 본진 투해처리 플레이는 네, 입구, 언덕 입구가 또 질럿에 의해서 또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마당 멀티가 더욱더 늦어질 수 있고요. 네. 어,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 나오기 전에 질럿이 도착을 하겠는데요? 드론 하나만 입구 쪽에 배치해놓고 있는 변음종. 예, 지금 콜로니아는 미리 지어둬야죠. 아, 이거는 질럿 한 개에 의해서 좀, 예, 잘만 한다면 강민 선수가 드론 한두 개 정도는 잡을 수 있죠. 네, 안쪽까지 깊숙이 한번 찔러봅니다. 강민, 2타, 3타, 본진 쪽에서 계속 오고 있고요. 아, 입구만 지키는군요. 네, 뭐 그 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 그냥 입구 열어주네요. 질럿 3개 정도는 그냥 예 입구 막고서 드론 밀치기를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어, 그냥 하네요. 그리고 4G를 본진 쪽에 예. 뭐 저건 뭐 빠른 다시 한번 빠른 공업과 어떤 그 질럿이 발업이 되는 타이밍을 한 번 더 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춰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어 글쎄요 강민 선수가 굳이 지금 질럿들을 뺄 필요는 있었나요? 가서 좀 괴롭혀 주고 예 그리고 나서 뺐어도 사실 되는 거였는데 강민 선수가 질럿을 더 뽑지 당분간 질럿을 더 뽑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 짜온 빌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저 질럿으로 입구 막아놓고 상대 앞마당 늦춘들 저 질럿을 잃게 되면 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뺐던 거죠.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뭐 피해를 좀 주더라도 질럿 한 기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잃으면은 내가 짜온 전략은 좀 예, 많이 수정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이제 뺀 걸 수도 있다고 보고 참 어쨌건 강민 같은 종류의 예, 선수들이 해설자들에게 많은 공부를 요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선수 같습니다. 네. 어, 우리 변은종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게스 채취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게스를 안 채취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글링들은 맵 중앙 쪽으로 모이고 있고요. 히드라가 추가. 네. 저거는 히드라를 좀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 히드라 변종? 리스크를 모으려면은 예. 아, 저 히드라 리스크는 채취를 안 할 수는 없죠. 예, 저 히드라 리스크는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럿들이 입구 쪽을 지키고 있으면은 저글링으로 못 뚫지 않습니까? 근데 히드라가 소수만 있어도 히드라가 언덕 안에서 톡톡톡톡톡 쳐주면 질럿이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저글링으로 잡아먹고 완전히 한 타이밍 승부를 보겠다라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예 열쇠 역할이네요. 게스 드론 두 기가 채취하죠. 자 입구를 열어주기 입구를 과연 열 수 있을지. 자 입구 열 히드라 두 기. 네, 어쨌든 지금 변은정 선수 그러네요. 초반 승부 보려는 것이죠. 네. 아 그러니까 못 내려 저글링이면 싸우는데 히드라는 못 예, 내려오죠. 저글링만 들어오면 큰일 나죠. 네. 자 과연 변은정 선수 병력 집중해서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올라갑니다 브로프까지 나오죠. 강민 선수 위기에요 지금 상황이. 아 입구 쪽 한쪽 강민 선수 브로프 놓아요. 하지만 막기만 막는다면 이건 거의 필승 분위기거든요. 아 근데 변은 정도 아직은 힘이 남아있거든요. 어, 저 몇 개 안 올랐습니다. 저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히드라가 진짜 무서운 거야. 입구 올라갔어요. 지금 올라가서 파일럿만 깨지면 거의 이건 자 입구 개만 깨지면 걔는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아자 걔는 진짜 예. 자 입구 뚫었고 자 소드 히드라 입구 뚫는 다음에 본진 쪽 난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못 맞죠. 강민! 아, 지지죠 이거 지지! 아! 이야 그렇죠 변은정이 아 그렇게 만만한 상대여서는 네. 안 되는 거죠. 열쇠로 히드라를 이용해서 입구 딱 열고 바로 끝내는데요. 어떻게 올라온 준결승입니까 변은정이. 자 변은정 이 한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멀리 내다보기를 기대합니다. 변은정! 강민 선수에게 1경기 내줬습니다만 3경기 기본적으로 입구 뚫고 단기간에 끝내면서 자신감을 찾습니다.